1395년, 즉 태조 4년 창건된 경복궁의 정문인데요. 광화문 가운데 칸으로 임금이 행차하셨습니다. 광화문은 역사의 슬픔과 함께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이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였으며 그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7년 일제히 조선총독부가 이를 해체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수모를 또 겪고 말았습니다. 광화문 좌우에는 해태상이 위치하고 있고 당시 광화문 앞에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홍조, 궁조 등의 6조의 관아들이 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6조거리라 불렀습니다. 이후 콘크리트로 재건하는 허술한 광화문도 있었는데요. 2010년 원래의 모습과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복원 작업으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광화문은 조선 법궁인 경복궁의 정문으로서 왕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